십지신경병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첫 번째 원인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시신경병증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눈과 뇌를 연결해주는 시신경에 병이 생겨서 시각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병증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색감이 달라지고 시야가 좁아지거나 손상되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흐리게 보이면서 우리가 보려는 사물이나 위치가 가려져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신경이 색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온전한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탈색된 것처럼 분홍빛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발병 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인 시신경염의 경우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동반되면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신경병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첫 번째 원인은 염증입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이유를 알기 어려운데 소아의 경우 볼거리, 홍역,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이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경계통 질환의 일부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 밖에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인 다발경화증, 결핵, 매독 등의 감염, 유유가종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허혈, 말 그대로 피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혈액공급의 차단으로 인해 시신경 세포 기능의 손상과 시력상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유전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버 유전 시신경병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있는데 사립체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시신경병증입니다. 이는 대체로 10에서 20대에 처음 나타나며 다소 빠르게 두 눈의 순차적인 시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는 외상입니다. 안 외상에 의해 시신경이 손상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력 저하의 정도와 예후는 외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 밖에도 시신경 주변에 종양이 있어 시신경을 누르는 압박 혹은 대사장애 등으로 인해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증에 의한 시신경병증의 경우 원인에 따라 빠른 회복을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발성 경화증이나 시신경 척수염과 같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 감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허혈 시신경병증의 경우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벨 유전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이대변은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외상 시신경병증은 급성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표준적인 치료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색각 이상, 시야 이상 등을 겪으셨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인 시신경병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병증은 상실된 시기능을 회복하기는 힘든 중증 안질환에 해당합니다. 시신경 손상이 악화되기 전 조기에 진단하여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의심스러운 증상을 느끼신다면 안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